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하는 만큼 회전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로봇의 포트뷰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만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트뷰를 들어가시게 되면 EV3 화면에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로봇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생각을 하셔서 그 방향으로 꺾이는 바퀴를 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싶으실 때는 왼쪽 바퀴를 원하는 만큼 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왼쪽 바퀴를 앞으로 원하시는 회전 방향만큼 굴려주시면 됩니다. 포트뷰를 보시게 되면 395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화면에서 조향 블록이나 탱크 블록을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이렇게 블록 하나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 블록을 각도로 동작, 한쪽 바퀴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포트뷰에서 봤던 395도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로봇을 다시 처음 위치로 올려주신 다음에 재생을 누르시면 되면 포트뷰를 이용했을 때 원하는 만큼 회전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로봇을 이렇게 포트뷰를 활용을 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포트뷰를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측정을 하지 않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이 위쪽에 있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모터 각도의 조건으로 움직였지만 로봇의 회전하는 방식이 자이로 센서의 조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흐름 제어에서 대기 블럭을 하나 가지고 오시고 이 대기 블럭의 안에 있는 조건이 자이로 센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 블럭 안에 있는 자이로 센서 비교 각도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90도만큼 회전하기 위해서 경계값을 90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자이로 센서는 0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가 왼쪽에 있는 것이 자이로 센서 현재 측정되고 있는 값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이 90도보다 커질 때까지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보다 크므로 해주셔야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조건 전에 있는 로봇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에 각도나 회전수만큼 조건이 달려있지 않은 켜짐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자이로 센서의 조건이 만족했을 때 로봇이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꺼짐을 해주셔서 로봇을 멈추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아까는 포트뷰를 측정을 해서 회전을 했지만 지금은 자이로 센서를 이용을 해서 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90도보다 살짝 더간 다음에 멈추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센서 값을 조금 작은 값, 한88 정도 해주신 다음에 다시 로봇을 원위치로 해주시고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은 네, 아까보다는 좀더덜간 상태, 약 90도만큼 회전을 한 다음 정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의 속도가 조금씩 더 빠르게 될 경우에는, 네, 로봇의 속도가 좀더 빠르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돌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위치로 시작을 했지만 좀더 많이 돌게 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센서 값도 지금, 아까는 92도에서 멈췄지만, 지금은 98도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을 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 위치에서 앞으로 가는 조건을 달아주시고,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더 앞으로 가고, 똑같이 자유로를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회전에서는 첫 번째 회전에서 90도를 더한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이로 센서는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때 0도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로 센서는 0도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값을 계속해서 플러스를 해주기 때문에 두 번째 회전에서는 첫 번째 회전 90도만큼 동거해서 똑같이 90도를 돌기 때문에 90을 더한 180도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88도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88도에서 90도를 더한 178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앞으로 가고 오른쪽 회전을 붙여주시고 이번에도 똑같이 90도만큼 좀더 가야 되기 때문에 268도를 해주시고 여기서 마지막인 앞으로 갔다가 회전을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붙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인 358도로 해주시면 로봇이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고 이걸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앞으로 갔다가 오른쪽 이것을 네번 반복하게 되어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자이르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이 어떻게 회전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